이낙연 전남지사가 취임 1년 만에 새로운 전남 발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일부 기존 정책의 재탕이란 지적도 있지만 전남 지역의 발전 방향을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는 평가입니다. 문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낙연 지사는 전남의 대외적 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다며 이에 맞는 전남 발전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빛가람 에너지 밸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 인근에 에너지 기업 전용 산단과 해상 풍력 단지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빛가람 에너지 밸리는 서남의 해상 풍력, 광주 수소 연료 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와 연계해 한국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 지사는 또 전남 관광객 5천만 명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남문화예술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할 방침입니다. 셋째는 중국 지향의 지역발전 전략 강화입니다. 중국의 부상을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고 중국 업무 총괄 부서와 광주전남연구원 산하 중국전담연구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여수에서 출범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광양과 나주에도 추가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퍼스코 한국전력과 의미 있는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포권에 해양수산 융복합센터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기업, R&D, 인력 양성 등의 기능을 목포권에 집적시켜 해양수산 자원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촉진하고 서부권 경제의 활성화를 견인하겠습니다. 이낙연 지사는 이 같은 다섯 가지 중점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 올 하반기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고정을 염려해 보...